안녕. 저 오랜만에 미용실 왔어요. 미용실이 바뀌었죠. 다미 언니가 이직을 했거든요. 여기는 위위 아뜰리에. 저번에 한번 드라이하러 왔었는데 오늘은 아예 트리트먼트를 하러 왔습니다. 선물이랑. 여기는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엄청 많아. 35점부터 아. 나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꼬르소꼬무를 가서 여기 스태프분들이랑 다미 언니 이직 축하 선물을 샀거든요. 비싸고 좋고 그런 건 아니고 뭘 살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향초 깜짝이야. 들켰다. 아 뭐야? 아니 진짜 별거 아닌데요. 이거는 언니 거. 나 뭐야? 내 거 특이. 언니 거 스페셜하게. 어디서 뭐? 내가 언니한테 편지를 쓰려고 편지도 샀다? 근데 안 썼어. 그냥 받은 걸로 해줘. 그래 편지 여기 내용 있는 걸로. 사랑합니다 써줬어요. 아 언니 진짜 고마워. 일단 오늘은 두피 모발 몇 달 만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니 근데 지금 기장이 너무 애매한 거야. 어, 진짜 지금 그 피스 유명하게 쓸 거지돈이다. 무슨 조금 참았다가 조금 길면 이제 그때 좀 헤어 컬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아, 아 여기는 새 겁니다. 위위 아뜰리에 좀 투어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제가 앉아있는 자리 약간 이런 곡선의 미학을 넣으셨군요. 에어컨도 새 것이네요. 커튼도 아주 러블리한 애쉬 핑크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제 것은 아니지만요. 예쁘잖아요? 자, 여기 4층에서 내려다본 3층의 테라스존 있네요. 쾌적하다. 오, 여기 봐봐라. 샴푸실인가 봐. 샴푸실도. 아, 어메. 1인 샴푸실이다. 우와, 원래 목 받침대 이런 거 있나? 이 아들이. 선물에서 왔어. 아, 진짜. 두당 하나. 이건 너네 거고, 야, 너네는 이런 거고, 나는 이거야. 뭐야? 이거 진짜 좋아. 꼬르소꼬무 편지 너 집에서 피어는 봤니? 너희 그 남자 냄새하는 쾌쾌한 자취방에. 어, 피는 냄새 좀 없애봐. 어. 감사해요. 저희 것까지 사다 주시네. 오 이거 편하다 여기 이거 편하죠. 네. 여기 위위 아뜰리에 오시면 우리 잘생긴 도규님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냄새는 날 수 있음. 아 이제 안 남. 저 캔들로 이제 안 남. 아 캔들 때문에 이제 안 남. 네, 이제 안 남. 와 근데 이게 진짜 며칠 만에 외출인지 나름 기분 전환이 벌써 되네.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도 며칠 만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집에서 도담이 남편 그리고 출근하면은 서실장님 이게 다인데 오늘 너무 오랜만에 외출했다 진짜. 그래서 오늘은 사실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의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봤어요. 입술 누랑 쿠션으로 진짜 완전 살짝.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2시까지 퀵으로 와야 되거든요. 오겠지? 시간 맞춰서? 다미 언니가 3시에 출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스텝 중 한 분이 안 오셨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거 같이 보면 참 좋을 텐데.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주선 같은 기계는 처음인데 뭐가 되고 있는 걸까? 아무런 무엇인가가 안 보여. 되는 거야? 퀵이 빨리 와야 할 텐데. 나도 빨리 보고 싶다. 너무 기대돼. 아, 왜 이렇게 바빠? 아니 오늘 무슨 딱 촬영이 걸려갖고. 몇 시에 출발하려고요? 난 한 2시 40분? 오늘 레오 씨 쉬는 날이라면서. 맞아요. 아, 저 초를 봐야 되는데. 그니까. 아니 언니 음료수 뭐냐고 또. 왜? 아 왔어? 오 아 지금 여기 또 장안의 화제. 마침 우리 도규가 너무 도규가 배고프다고 하더라고. 미쳤네 저게. 그래서 내가 카페에 너 빨리 안 갖다 주면 내가 들어 눕는다. 장난이고 지금 출근할 때부터 주문해놨어. 어디까지 올라가? 안녕. 안녕. 아 나 이거 언박싱을 찍으러 갈 거야. 지금 제가 배민을 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위에서 바라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배민을 봤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미 언니가 뭔가 카운터에 왔대. 그게 제가 준비해온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퀵 좀 보고 싶은데 막 빨리. 이거 계속 왜 이렇게 높여놨어? 몰라. 나 막 이렇게 계속 올리던데 다미 언니가.
오늘 제가 누나 두피를 스케일링을 해보는 결과 네. 두피도 미인이시죠. 아 두피 미인 뭘? 이제 시작인가요? 네, 이 지금 바르는 게 이제 흡수가 잘 됐다. 그건 뭐예요? 이거요? 두피 영양. 두피 영양제. 이제 또 이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 안 사요 안 사. 이 바르면 떡지진 않나요? 떡질 수 있으나 네. 저희 한번 그 머리를 헹구시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때. 흡수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충분히 흡수되는 시간을 아~ 해놓고 그 전에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이제 그 모공을 딱 이렇게 열어놓고 아~ 넣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위에 계속 흘러. 어 진짜요? 이거 막 얼굴에 흐른다고 거기에 막 머리털 나면 어떡하나요? 그렇진 않는데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 이거 맞아요 맞어? 너무 귀엽죠? 이게 뭐야 저거?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내 눈을 아 너무 귀여워. 우와. 이거 뭐야? 누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일단 제가 맞춰볼게요. 지용이 이거 나 이거 레온이. 어 맞아 맞아 너무 귀엽지. 와 대박. 원래 여기에 다른 메시지도 내가 요청했는데 그거 까먹었대. 아니 이거 먹는 거 맞아? 먹어도 돼? 이거 먹는 거예요? 나 이거 못 먹어. 미쳤어 진짜. 아 미쳤어. 귀엽지? 아 나도 그거 보고 싶었어. 아 저거였구나. 귀엽죠? 아, 진짜 대박이다. 깜짝 선물 감사해요. 케이크 맛도 있을 것 같은데? 맛있어 오늘 바른 것은 샤넬 806번 핑크 브라운이라는 색인데 사실 브라운 끼는 없고 아주 톤다운된 애쉬 로즈 같은 그런 색이에요. 아, 머리를 제대로 잘라야 돼.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어, 나 잘 나왔어. 잘 나왔지. 내 머리 진짜. 언니, 오늘은 없었던 일로 해줘, 제발. 나 지금 이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내보낼 나의 머리가 내 지금 내 나의 모든 역사를 잊게 한 머리로 있다시고 지금. 우와 이 앞치마도 안 하고 막 하네? 나? 필요 없어 지금 앞치마 했어. 아니 근데 그 피스는 언니 진짜 닮았더라. 언니도 혼자 잘 붙이고. 근데 뒤에 좀 울어. 운다고? 아 머리통 자르는 거야. 그거 끝에 한 장 자르면 되는데. 여름 지나면 기장이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아. 나는 언니가 붙인 머리 일주일 했던 게 제일 웃겨. 진짜. 오 진짜 많이 길었다. 어 길긴 또 많이 길었어. 보였어? 와우 과감하시네요. 이거라도 잘라야 티라도 나지. 어차피 요즘 계속 묶고 다니니까 사실 옆머리라도 내야지고. 이렇게 잘 오늘 거 다 편질 다 날려 언니. 다 날려버려. 정말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아, 정말 나 이렇게 대충할 그게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어 가벼워졌네. 아니야 정민준에 다시 해야 돼요 정민준. 이거 찍지 마. 찍지 마 빨리. 끝. 어 언니 먼저 갈게. 어 나 먼저 갈게. 오늘은 강아지 같은 이 앞머리를 잘랐답니다. 트리트먼트도 하고요. 그래서 머릿결이 아주 찰랑거려요. 아 뭐야 코딱지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도도미인데요. 네 오늘 뭐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얘는 내 도담이 동생이고요. 내가 도담이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나는 도담이 딸이에요. 도담이 엄마 딸이에요. 아, 도담이 엄마 딸이에요. 어머나. 아, 힘들어. 오늘도 트리트먼트를 받으러 가는 건데 아 염색을 너무 하고 싶어 미치겠어. 제가 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작년 여름 이후로 컬러가 좀 있는 염색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나윤건 노래를 추천을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나윤건 노래 중에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라는 노래인데 이게 진짜 옛날 노래거든요. 그래서 가사가 요즘 들으면 이제 좀 극혐이에요. 노래 가사가 이제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막 기념일도 챙겨주고 뭐도 했는데 남자는 너무 매몰차고
뭐라 그럴까 좀 속된 말로 아 뭐라고 해야 되죠 미친놈이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입을 옷이 막 그거밖에 없냐고 야단치고 그랬대 노래 가사에서는. 근데 후렴구는 이제 내가 너보다 더 널 사랑하겠다 뭐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남자 만나면 당장 헤어지세요 맞죠? 이 말 하고 싶었어. 노래는 좋은데 난 멜로디가 좋아. 90년대 2000년대 감성으로 듣기에는 참 설레는 노래입니다. 와 진짜 한 시간 동안 1km도 못 갔어요. 대박 너무 막혀. 오늘의 특급 장비 이거 쓰고 미용실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같은데. 저거 뭐야 관종 아니야 이러면서. 네 관종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마스크 괜찮아요? 보니까 습이 안 차는 마스크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습이 끼진 않는데 물이 맺혀 더럽게. 오늘은 결산발로. 아 창피하다 카메라보다 더 눈치 보여. 안녕하세요. 고객님 사연 잠깐만 해드릴게요. 김다영이에요? 어 왜 안 되네 실제로 처음 봤어요. 근데 되게 좋다 그쵸? 네 하여 안녕하세요 내 분신 어. 나 요즘 아크네 없이 못 살아. 어머어머 내 마스크 좀 봐. 아 진짜 뭐야 언니는 왜 스마일이 있어 귀엽게. 그 이산화탄소에 그 공기가 안에 막혀있잖아. 그거를 요게 이 그 뭐지 언니도 붙여줄게. 중화시켜서 아로마 이거랑 스트레스 완화랑. 아 붙이는 거야? 붙이는 마스크에? 거. 아 오랜만에 오셨어요. 어머어머 몇 년 만에 오셨어. 어머 그 브이로그랑 이어지는 건데. 그거 언제 왔었어? 아, 아, 꿈에서 왔나? 어 언니 그러면 케어를 또 한번 빡시게 하겠습니다. 근데 케어 하고 싶은데 나 약간 금단증상 온 것 같아. 뭐 하세요? 거울만 보면 염색하고 싶어. 나도 언니 사진만 보면 그냥 안 해야지.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오버하는 거지 뭐. 그래 참자. 염색 참기 힘들다. 여기 제가 할게. 응? 귀여워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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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입 이렇게 어머니 오렌지. 근데 약간 이거 네. 이제 항상 가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열어두니까 좀 뭐라 그럴까 보이는 속옷을 입은 느낌. 나 분명 가리고 있는데 다 훔쳐보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게 습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서림 방지가 된 게 또 있어. 어? 와. 이건 김서림 방지된 거라서 김이 안 서려요. 오. 그런 건 더 비싸더라고 더. 그, 아, 초 해봤어요? 어떤 거요? 초? 초? 어. 아직 안 켜봤어요. 아직 안 켜봤어? 아, 향 너무 궁금하다. 어, 나 깜빡하고 안 해봤다. 해볼걸. 너무 귀엽네. 그거 이산화탄소 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능을 할까? 실험해보고 싶은데. 진짜 김이 잘 서리진 않는다. 근데 이렇게 보이세요? 립이 좀 묻어. 너무 진한 색 립스틱은 바르면 안 될 것 같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흐르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아, 예. 그거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이 이건, 뭐 하는 거죠? 그 두피 먼저 뭐 각질이나 이렇게 노폐물 쌓여있는 게 있을 네. 거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네. 그거를 먼저 다 제거해주고 네. 깨끗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씻어서 아. 남아서 이제 영양을 잘 넣으면 아. 더 잘 들어가서 아. 이거 스케일링을 하는 겁니다. 오 그때보다 말 잘하시는데. 저번에 트리트먼트를 해서 그런 건지 머리가 요즘에 진짜 빨리 말라요. 말라요? 어 드라이할 때 그리고 뽀송뽀송하다고 해야 되나? 드라이하면서? 원래 이게 손상이 되면은 축축 처지고 약간 엉킨다고 해야 되나? 그쵸 그쵸 엉키죠. 어, 이 젖어있는 머리에서 막 맞아. 두피 땡기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요 완전 뽀송뽀송하고 어, 기분 좋게 말라요. 이야 그 영상 찍어서 보면 이 결광이 광택감이 너무 예뻐. 이게 너무 비싼 애플입니다. 비싼 얼마인가요? 비밀? 영업 비밀인가요? 영업 비밀. 여러분들은 다영 누나 실물 못 보셨죠? 갑자기? 더 해봐. 실물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어, 왜 깜짝 놀라는 거죠? 너무 예뻐가지고. 어. 언니 팬들 너무 잘 쓸게요. 해봤어요? 네. 어, 그거 향을 못 맡아보고 사서. 저는 약간
약간 애기 궁딩이 냄새. 아, 아 내가 맡아보고 살려고 했는데 아. 마스크 내리지 말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요? 저 무슨 검정색이었는데 그 베이비향 나와가지고. 오, 잘 어울린다. 말려고 해서 가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몇 살인데? 난 3이야. 언니 앞자리가요? 아 3학년 1반. 그럴 때 안 보이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아. 사람들은 얼굴 보면 나이 모르잖아요. 아 근데 말을 보면 바로 알 것 같아 나랑. 아니 그러면 말 안 하면 돼. 말 안 하면 된다고? 짠 드디어 왔다. 에그 샐런트 약간 에그 드롭 그런 느낌. 오 맛있겠다 냄새가. 보세요 빵이랑 치즈랑. 오 너무 맛있겠다. 웬일이야. 잘 먹겠습니다. 말이 뭐해. 너무 맛있지. 근데 진짜 맛있다. 딱 맛있어. 빵 자체가 고소하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약간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달큰해. 그리고 치즈들이랑 계란이랑 섞여서 약간 짠맛이 있어서 단짠단짠의 탄수화물.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거 단백질 보충제인데 언니 이거 바르면 이렇게 약간 꾸덕꾸덕 떡지거든요? 언니 집에 가니까 괜찮죠? 네. 네. 도다이 레게머리 했다. 진짜요? 레게머리 했어. 누가? 도다이 레게머리 하는 샵 가서 레게머리 진짜로? 했어. 진짜로? 어! 엄청 좋아해. 아 거짓말하지 마. 그거 하루 1회용이야? 봐봐. 나 참을 수가 없어. 봐봐. 어머! 이거 봐. 너무 귀엽지? 아, 그냥 따는 거네. 어, 여기 위에. 아, 가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밑에 이거 구슬 달았거든. 이 구슬도 자기가 선택한 거야, 색깔을. 그래서 너무 좋아해, 진짜. 봐봐, 앞모습. 앞모습. 이거 예쁘다고 안 내가 넣어야 돼. 왜? 멋있다고 해야 돼? 어, 멋지다고 해야 돼. 나. 이런 색. 언니 머리. 아, 언니 마스크 좀 빼버려.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됐어, 요. 우리 3주 안에 만나야 돼요. 다음에 오는 날은 끝나고 내가 밥 사줄게. 진짜? 응. 개 비싸. 이거 개 맛있는. 비싼 거 필요 없고 맛있는 거 사줘. 나만 믿어, 지금. 어? 왜? 말리고. 습기 안 차서 다행이다. 습기 안 차서. 아, 그럼 습 없는 마스크야. 언니 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